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화나네요, 이렇게. 예, 그냥 둘게요. 시간인데. 이제 오늘 킨 거는 좀 이제 새로운 걸 한번 해보고자, 이제 강산도 그래서 키게 됐고요. 이 컨텐츠, 뭐 컨텐츠의 이름을 딱히 있거나 한건 아닌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콘서트나 이제 이런 게 연기가 많이 되고 취소가 많이 되고, 어쨌든 사태가 좀 장기화되면서 좀 새로운 걸 해보자, 이런 이제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마련을 했는데, 뭐냐면 별건 아니고요. 그냥 이제 우리가 이런 시기에도 서로 연결돼 있고, 뭔가 서로 일상을 공유하고 좀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같이 하고 있고, 요새 다양한 어떤 그런 공유의 방식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저희가 어떻게 지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나눠보고자 이렇게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뭐 일주일에 한번 정도씩 이렇게 켜서 저희 일상이나 저희가 어떤 것들을 하는지 좀 이렇게 같이 공유를 해보려고 하고요. 이제 앞에 저를 첫 타자로 지명하셔가지고 제가 뭐 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 켜놓고 같이 뭐 그냥 뭐 얘기도 하고, 뭐 그냥 제가 하고 있는 거 보고, 뭐 그러면 같이 공부하시거나 책 읽거나 또 영화 보거나 하셔도 되고, 그냥 그렇습니다. 별거 없는 그런 일들이고. 그래서 같이 한번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뭐 일상을 어떻게 공유하는지 한번 이렇게 한번 나눠보자, 그런 취지에서 시작을 저부터 일단 하게 됐고요. 약간 로그 같죠? 로그인데 로그가 아닌 로그 같은, 뭐 그런 로그인데 로그 아닌 로그 같은 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사실 이렇게 되게 시적만 아버지한테 전화가 오죠. 여보세요? 예, 아버지. 아저 지금 작업실인데 지금 뭐 하고 있어가지고, 카톡 봤는데 제가 그 전화 드리려다가 좀 시간이 필요해서 지금 회사에서 전화를 못 드렸어요. 에에에. 아버지, 지금 얘기하시지 마시고요. 지금 이거 뭐 하고 있어가지고. 네네. 제가 이거 끝나고 전화 드릴게요. 이것만 하고 전화 드릴게요. 네. 꼭 이렇게 뭔가 찍고 할때 항상 전화가 자주 오는 그런. 사실 뭐 이렇게 되게 캐주얼하게 얘기해도 되나 싶기는 한데, 예, 뭐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을 수도 있는데, 저의 앨범이 이제 나올 거예요. 앨범을 새로 준비를 하기로 했고, 지금 준비를 이제 시작 킥오프를 했어요. 했고, 뭐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이나 뭐좀 유례 없이 좀 그런 것들을 공유해드리고, 어디까지 공유를 해야 되나 좀 고민이긴 한데, 좀 이렇게 같이 하는 과정들을 좀 담아보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앨범이 나올 거예요. 앨범이 나오는데 지금 뭐 이제 킥오프를 막한 거라, 뭐 어떤 노래를 할지, 어떻게 타이틀을 갈지, 어떤 음악들을 같이 얘기를 할지, 그런 게 구체적으로 이제 정해진 게 없어요. 이제 막 얘기가 시작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다뤄볼 거고요. 어쨌든 저희의 새로운 또 결과물이 나온다는 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거 말씀드리려고 했고. 네, 그냥 뭐 저는 이제 카메라 별로 그렇게 크게 의식 안 하고 안할 수는 없겠지만은 조금 그냥 편하게 좀 이렇게 느리게 좀 해보려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첫 타자 이제 뭐 티징이자 이런 거라서 켰고 그 로고도 제가 먼저 시작했던 것처럼 그래서 켰고 하여튼 뭐 처음 이제 첫 컨텐츠를 뭔가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앨범이 나온다. 네, 근데 언제 나올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제 시작을 하고 만드는 과정도 조금 공유를 하고, 좀 고민인 게 어디까지 보고 싶어 하시려나, 만드는 과정이나 이런 게 별로 아름답지가 않아가지고, 늘 아름다운 건 아니잖아요. 막 되게, 별로 보여주고 싶지 않거나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장면들도 포함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조금 고민이긴 한데, 우선 뭐가 될진 모르지만, 열심히 해보겠다는 거. 네, 그래서 뭐, 처음 한 김에, 사실, 노래를 잠깐 하나, 그냥 혼자, 삐적삐적 하는 거 하나 들려드릴까 했는데, 들려드려도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짧게 뭐 앨범에 들어가고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그냥 혼자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좀 되게 유기농스러운 음악도 한번 만들어보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가 어쨌든 저도 이제 여러분의 이상이 항상 궁금하고 그렇듯이 우리가 이제 또 새로운 뭔가로 뭔가를 같이 공유해보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좋은 나름의 저희가 할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한번 재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 와서 그런지 오늘 좀 처져가지고 제가 좀 전혀 저에게 무슨 일이 있거나 기분이 안 좋은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쪽 할게요. 네. 너무 의식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네. 좋아하는 노래 하나 들려드리고.
No more despair. My motor wear don't match my motivate to make. Also, my drive to stay alive.